지난달 중순 지난 9일 어제 오후 4시 23분 주말 밤 8시 40분쯤 두 살 유아가 40대 임산부가 체온이 40도가 넘은 60대 환자를 병원 19곳에 전화를 돌렸지만 1시간 반 동안 26곳이 거절했고 결국 이 환자는 숨졌습니다. 응급의료 시스템이 점점 붕괴되어 가고 있다라고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. 국민들을 병원에 이송을 해야 되는 과정이 너무나 힘듭니다. 받아준 의사가 다 없기 때문에 어머님도 같이 돌리셔야 돼요. 이렇게 구급대원이 말씀하시더라고요. 이미 한계를 지난 상황이고요. 당장 저조차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장담을 드리지는 못하겠어요. 이러다가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. 추석 때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저희는 걱정을 하고 있고요.